시작 전 안내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아래쪽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이 있는데 그 알림 버튼이 뚜두두두 움직이는 것처럼 꾹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놓으셔야 제가 새 영상을 올려드릴 때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또한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포스트라든지 안내글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만 누르고 알림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꼭 알림 버튼을 두두두두두 움직이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꼭이요. 오늘 제가 사용할 실은 두둥 바로 이 두루마리 휴지 같은 바로 이 실이에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실인데 터키산 실이고요. 뭐 솔직히 터키산이든 어느 나라 실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요거는 100% 면사. 누가 봐도 면사, 당겨봐도 면사, 만져봐도 면사. 아무런 가공이나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면사예요. 여러분이 이 가방을 뜨실 때는 무조건 탄성이 전혀 없는 요번에는 얇은 실로 뜨시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미지나 영상처럼 만드시려면 얇은 실, 얇은 바늘을 떠야만 그 느낌이 사시고요. 조금 요것보다는 도톰한 실이라든지 두꺼운 호스의 바늘을 사용하면 약간 그렇게 차르르 흐르는 그런 네트백 느낌은 안 나고 그냥 애매한 네트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얇은 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실은 어떤 실이든 상관없어요. 탄성이 전혀 없는 면사면 되실 것 같고요. 꼭 면사가 아니어도 어쨌든 탄성이 전혀 없는, 당겨봐도 탄성이 없고 땡겨봐도 탄성이 없는, 무조건 탄성이 없는 얇은 실을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는 한 5에서 6mm 정도 되는 두께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실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늘을 오늘 3mm 5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요것보다 얇은 호스의 바늘을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5호 이상, 6호나 7호로 넘어가면 딱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투박한 애매한 그런 모양 나오니까 오늘은 5호 이상의 바늘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추천해 드려요. 얇은 실, 얇은 바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시작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 건데 사슬을 34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34개의 사슬을 요렇게 만들어 줄 건데 요 사슬을 조금 힘을 빼면서 요렇게 만들어 줄게요. 짠, 짠.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바퀴 쭉 사슬을 만든 다음에 다시 쭉 돌아오는 타이밍에 요렇게 반코를 꿰는 게 아니고 뿅 뒤를 돌려보면 요렇게 뻘떡뻘떡 튀어나온 백펌프가 있어요. 요 백펌프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바늘을 넣어서 여러 개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하면서 돌아올 거라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손에 힘을 빼가면서 느슨하게, 너무 느슨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느슨하게 백펌프에 바늘이 들어가게끔만 되게끔 34개의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34개의 사슬을 만들어 줬어요. 이 34개의 사슬 중에 마지막 34번째 코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꺾이는 용으로 코를 세우기 위해 사용한 그런 코고요. 우리는 33개의 코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뿅 돌아보면 바로 이렇게 V코가 아닌
뒤에 이렇게 범프가 있지요. 요 백범프에 바늘을 뿅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짠 하나. 그 다음에도 또 여기 백범프에 바늘을 넣어서 둘. 그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왜 하냐면 바로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아무래도 요거는 마켓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물건을 넣었을 때 그 어떤 처짐이라든지 끊어짐이 없기 위해서 무조건 튼튼함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런 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튼튼한 가방을 원하신다면 한번 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V코에다가 그냥 짧은뜨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백범프에 넣어서 쭉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백범프에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줘서 쭉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사슬 하나를 세우고요. 뿅 돌려서 자, 이번에는 그냥 쭉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첫 코부터 첫 코도 헷갈려 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완벽한 첫 코입니다. 바로 여기요. 설마 여긴가 싶은 여기가 첫 코니까 여기에 과감하게 바늘을 꽂아서 이런 식으로 33개의 코 잊지 않고 하나 둘 하나 둘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코 한 코 동일한 짧은뜨기가 8단이 되게 쭉 떠줄 거예요. 즉 우리가 한 단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단 하고 있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슉슉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면서 8단을 떠줄게요. 짜잔, 이렇게 8단을 짧은뜨기로만 쭉 떴어요. 짧은뜨기 한 단 쭉 하고 사슬 하나 세우고 쭉 하고 사슬 하나 세우고 그렇게 편물 뜨시는 방법 아시죠? 그 방법으로 쭉 8단을 뜨시면 되시고요. 다시 이쪽 다시 바늘을 꽂아서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메쉬한 형태의 네트 그물망 형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요 끝부분에서 사슬을 7개만 잡아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사슬은 그냥 평범한 힘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뒤에 백범프 사용할 거 아니라서 그냥 평범하고 쫀쫀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슬이 만들어진 여기 말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는 V코로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연결된 건 여기고 그 다음 코는 바로 여기지요. 여기에 바늘을 꽂아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줄게요. 짠! 그냥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바로 짧은뜨기 하고 짠 해놓은 요 상황에서 또 7개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주고 오 빠졌다 7개 해주고 바로 그 다음 코 바로 그 다음 코에 뿅 꽂아서 짧은뜨기 한 번 뿅 이렇게 토끼기 두 개 생겼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주르르르 같이 반복을 해줄 건데요. 두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지금 짧은뜨기 하고 짠 나와 있는 요 상황에서 바로 사슬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진짜 이러기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코에 푹 꽂아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쭌쭌쭌쭌 사슬 7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7개 바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주르르르르 계속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마지막 이렇게 짧은뜨기를 딱 해놓은 상황에서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 코 완전 마지막 코에 쿡 꽂아서 짧은뜨기 하나 짠 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오 뭔가 뽀글뽀글 뭔가 한 것 같고 된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이 확 들지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지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쭉 계속 해나가는 그런 단계가 나오는데요.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해놓고 딱 끝난 이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체인을 일곱 개를 만들어 놓고 뺑그르르 돌려서 이제 이쪽으로 쭈루루룩 이쪽 방향으로 또 뜨개를 해나갈게요. 일곱 개를 이렇게 딱 해놓은 상황에서 그 전단에 이렇게 체인 일곱 개 때문에 생긴 요 아치형 요 모양의 바늘을 쓱 넣어서 바로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뿅! 오!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놓고 또 바로 또 요 공간 전단에 이렇게 사슬 일곱 개 때문에 생긴 요 공간에 바늘을 쓱 넣어서 자 빼뜨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살짝 천천히 알려드려 볼게요. 실을 걸어서 쓱 갖고 온 다음에 요 갖고 온 실로 기존에 걸려 있던 아이를 뿅 통과하는 게 바로 빼뜨기예요. 오호 쉽지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엔 또 이 아이. 다음은 너야. 이 아이를 불러서 또 빼뜨기를 걸린 아이로 기존에 있던 아이를 통과. 이렇게 하고 또 사슬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또 이 아이. 푹 찔러서 짧은 뜨기 아니고요. 바로 빼뜨기라는 게 중요해요. 뿅 통과하고 바로 사슬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해나가면 돼요. 자 나머지가 꽤 많지요? 우리 천천히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하다가 혹시 실수로 이게 일곱 개가 아니고 여덟 개가 됐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는 눈에 띄지 않으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까지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숫자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다 떠놓고 어떻게 여기 여섯 개야 여기 여덟 개야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닥 눈에 안 띄니까 이게 실이 쫀쫀한 경우에는 실이 이렇게 얇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눈에 안 띄니까 다시 푸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쭉 한번 해볼게요. 전단에 해놓은 요 사슬 일곱 개의 공간마다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일곱 개 빼뜨기 연결 사슬 일곱 개 빼뜨기 연결을 주르르르르르 해서 여기 끝에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거의 끝에까지 왔어요. 마지막 일곱 개 체인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만나면 바로 여기도 빼뜨기로 이렇게 뿅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한 단이 우리가 지금 다 끝났지요? 오 뭔가가 더 길어졌어. 이 머리가 생긴 게 조금 더 길어졌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슬 일곱 개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짠 일곱 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고 뺑그르르 돌려서 자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무한 반복 타임이에요. 우리가 사슬을 일곱 개를 이렇게 삥 만들었지요. 이렇게 만들고 지금 했던 거와 같이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전단에 만들었던 이렇게 사슬 일곱 개 때문에 생긴 뿅 뚫린 이 공간에 바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또 사슬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고 또 그 다음 아이, 그 다음 체인 요렇게 뽀로로롱 올라가 있는 아치 모양의 체인에 또 요렇게 빼뜨기로 연결 또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그 옆에 뿅 연결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어렵지 않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사슬 7개를 만들고 빼뜨기로 연결. 그 대신 여기 지금 잘 찾아야 되겠죠? 여기군 하고 전단에 사슬 7개 공간을 찾아서 뿅 연결을 빼뜨기로 하고 또 7개 그리고 또 여기도 사슬 7개 공간을 찾아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또 사슬 7개 쭉 끝까지 간 다음에는 바로 여기 마지막 사슬 7개 공간에 빼뜨기를 연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사슬을 7개 만들어서 턴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다 연결을 하고 또 사슬 7개 연결을 하고 사슬 7개 연결하고 사슬 7개 이거를 주구장창 반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이 되는 거예요. 그 주구장창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한 번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했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 조금 세 번째 하다 말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쭈루루루 이렇게 단수를 늘려서 총 70개의 단이 될 때까지 이 지금 이 메쉬 소재의 망사 느낌, 이 네트 느낌의 뜨개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70단에는 여기 뿅뿅뿅 여기 지금 8단을 뜬 짧은 뜨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70에서 8단을 빼면 62단이지요. 즉 62단을 요렇게 네트를 뜨는 방법으로만 쭉 반복을 할 거예요. 제가 앞에 맨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자, 지금부터 TV 보셔도 되고요.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완전 초보가 아니시라면 충분히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도 하면서 뜨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은 목도리 뜨기에 맞먹는 즐거운 시간이지요. 주구장창 뜨시면 됩니다. 주구장창 이렇게 7개 뜨고 또 옆에 가서 이렇게 빼뜨기 하고 또 7개 뜨고 7개 뜨고 또 옆으로 가서 빼뜨기로 연결. 혹시나 이 끝부분의 처리가 나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단만 쭉 뜨고 여기 끝부분까지 한번 와볼게요. 끝부분까지 한번 나왔어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사슬을 7개 세운 상황에서 전단에 여기 사슬 7개 때문에 만들어진 마지막 공간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또 사슬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7하고 뱅그르르 돌려서 다시 전단의 사슬 7개 때문에 생긴 이 공간에 푹 꽂아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7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계속 떠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모양대이 자 지금 우리는 몇 단까지 했냐면 지금 이 부분 8단을 제하고요. 이 부분 8단을 제하고 여기 가장 처음 여기 구멍, 네트 구멍 9단, 10단, 11단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네트 모양은 도대체 어디까지 떠야 되느냐? 우리가 주구장창 이 네트 지금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70단까지 뜰 거예요. 70단까지 뜰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8개의 단을 벌써 떠버렸으니까 70 빼기 8은 62 그래서 우리는 이 뽀글뽀글 네트로 만드는 이 부분만 지금 뽀글뽀글 이 네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은 62단을 뜰 거고요. 여기서부터의 총합은 70단이 될 때까지 주구장창 TV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구랑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주구장창 뜨시면 돼요. 한참 뜨다가 중간중간에 몇 개 떴나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뜨기 위해서 70단까지 뜨는 거기 때문에 69단이나 73단이나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떴다고 풀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쭉 떠서 저는 70단에까지 한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70단이고요. 여기서부터는 62단이에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고요. 70단 가이드고 다시 올게요. 화이팅! 이따 만나요. 자,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계속 뜨시다 보면 딱 주의해야 될 건 하나인데, 요렇게 사슬을 7개 만들고 왼쪽으로 붙여야지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잠깐 TV를 보다가 다시 하자 하고 딱 잡았을 때 이쪽으로 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요렇게 붙잡고 아무 생각 없이 반대쪽으로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이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오른쪽쯤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놓을 만한 무언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헷갈리지 않게끔 표시를 해두시는 거 완전 중요해요. 특히 처음으로 네트백을 떠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가능성이 거의 100%. 그래서 이쪽에 편한 위치에 표시를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이쪽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으면 이쪽 핀이 있는 곳은 무조건 오른쪽이다. 즉 여기서 요쪽으로 가는 거다 하고 표시를 해두셔야 여러분 수월하세요. 이거 완전 완벽하게 꼭 명심하셔야 돼요. 헷갈릴 가능성 200%입니다. 꼭 스티치 마커가 없어도 뭐 아무거나 끈으로 살짝 묶어놔도 되겠지요. 이거 꼭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뜬 상황에서 이 단수를 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단수가 마른 목걸이여서 정확하게 도대체 이렇게 어디서 세야 이게 하나 둘 셋 넷이지 이렇게 세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걸 이렇게 쫙 펴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마른 목걸이인데 이거를 한 부분을 일자로 정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씩 거르고 세는 방법이고 가장 편한 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세주는 게 가장 수월하시고요. 짠! 테두리 부분을 봤을 때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시면 한 단씩 거르는 거예요. 얘는 지그재그 마른 목걸이라서 지그재그로 세셔야 돼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까지 뜬 상황에서 이 단수를 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단수가 마른 목걸이여서 정확하게 도대체 이렇게 어디서 세야 이게 하나 둘 셋 넷이지 이렇게 세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걸 이렇게 쫙 펴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마른 목걸이인데 이거를 한 부분을 일자로 정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씩 거르고 세는 방법이고 가장 편한 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세주는 게 가장 수월하시고요. 짠! 테두리 부분을 봤을 때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시면 한 단씩 거르는 거예요. 얘는 지그재그 마른 목걸이라서 지그재그로 세셔야 돼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런 식으로 쭈루루 세셔서 내가 62단까지 다 만들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62단은 내가 뭐 도저히 못 만들겠네 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한 60단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큰맘 먹고 두 단 정도는 빼드릴게요. 자, 저는 엄청 열심히 떠서 드디어 요만큼 엄청난 양의 62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어요. 한 2박 3일은 걸린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슬렁슬렁 맨날 이걸 붙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한 2박 3일 정도 걸린 것 같고 천천히 하시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저는 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후딱후딱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이쪽에 있는 이 가방의 시작 부분을 반대쪽에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그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반대쪽은 당연히 반대쪽이겠지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은 여기 반대쪽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대쪽도 끝나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전 여기 쪽에서 끝났군요. 제가 아직 반대쪽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마지막 거는 마무리를 안 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마무리는 지금 이렇게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코를 이렇게 일곱 코의 사슬을 딱 잡아 놓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 얘는 바로 빼뜨기가 아니고 이렇게 짧은 뜨기 빼서 바늘에 실 두 개 걸렸을 때 걸어서 한 번에 쫙 가는 짧은 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러면 딱 숫자가 맞고요.
자, 우리가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지금 이쪽에도 달아줘야 돼서 이쪽의 코수를 기억해보면 우리가 이쪽에 쭉 33개의 코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위로 짧은 뜨기를 8단을 이렇게 올렸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끝난 이 상황에도 33개의 코를 찾아서 짧은 뜨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짧은뜨기로 끝냈던 여기에 다시 바늘을 꽂고 사슬을 하나만 세우고요. 다음에 뱅그르르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주고 바로 여기 완벽한 첫 코 여기에 바늘을 쿡 꽂아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짧은뜨기를 해서 33개의 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코는 바로 전단에 이렇게 사슬 7개의 이런 아치형 공간이 생긴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옆에도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빼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옆에도 넣어서 걸어서 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33개의 코를 요 사슬 7개인 곳마다 찔러서 33개의 코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냥 한 공간당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얍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도 굉장히 쫀쫀하게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으니까 얘도 쫀쫀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요 사슬이 나오는 간격은 최대한 짱짱하게 좁아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당겨가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거의 막판까지 왔지요? 여기가 31개의 코고요. 그 다음에 32 33 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윗부분에서 33개의 짧은뜨기를 만들어냈어요. 자 반대쪽과 자 이제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짠 여기와 동일하게 그냥 짧은뜨기를 8단을 쭉 올려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33개의 코를 찾은 이곳에서 마지막 코에서 사슬 하나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뱅그르르 돌려주고 이렇게 첫 코부터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첫 코부터 바늘을 넣어서 첫 코 완벽한 첫 코지요. 여기 V코 첫 코부터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냥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8단을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8단을 더 떠서 여기 부분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한쪽 한쪽 사이좋게 같은 사이즈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요렇게 핸들을 만드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채널에 토이 해먹을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과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 토이 해먹이 필요하신 분은 짠 이걸 펼치고 여기에다가 작은 핸들 지금 달 작은 핸들 지금 달 핸들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면 바로 토이 해먹으로 변신. 아이가 있으신 집에는 무조건 추천하는 토이 해먹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그 전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거는 가방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딱 끝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딱 끝난 이 상황에서 바로 옆으로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서 갈게요. 이렇게 하나만 해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준 다음에 이 자리에서 끈의 길이만큼 우리가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끈의 사슬을 지금부터 일단은 저는 90코를 한번 잡아 볼 거예요. 90코를 잡아보고 혹시 너무 길거나 짧으면 그때 가서 조금 조절을 해 볼게요. 90코를 잡아 볼 건데 여기 맨 처음 가방 시작할 때 그때랑 똑같이 이렇게 사슬을 조금 느슨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느슨하게 잡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벌떡 튀어나온 이 백펌프에다가 우리가 여기 볼똑 튀어나온 이 백펌프에다가 우리가 뜨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백펌프 여기 살짝 튀어나온 이 백펌프에다가 다음 뜨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사슬을 조금만 느슨하게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면 이게 바늘이 안 들어가고 백펌프를 조금 바늘을 꽂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코를 한번 잡아줘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90개의 사슬을 느슨하게 한번 만들어줘 봤어요. 여러분 끈의 길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조금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90개의 코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 90개의 사슬로 끈의 길이를 맞춰볼게요.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은 또 여기에 연결하는 부분이랑 옆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같이 해볼게요. 자, 사슬을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할 건데 방향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색하니까 요렇게 방향을 잘 맞춰준 다음에 얘랑 합체를 해볼게요. 마지막 코 여기 마지막 V코로 쏙 들어가세요. 이렇게 쏙 들어가서 걸어서 나오고 여기서 바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짠, 끈이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옆부분 한번 쭉 해줄 건데요. 그리고 이 끈의 길이는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이 정도의 두께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근데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한 짧은 뜨기 6번 정도의 두께,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의 두께로 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얘도 결국 조금 더 두꺼운 끈이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또 이렇게 쭈루루루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의 단을 짧은 뜨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옆으로 쭈쭈쭈쭈 가는 곳에서도 8개의 짧은 뜨기로 8개의 코를 주워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주워줘 볼게요. 바로 빼뜨기를 했던 여기 요 구멍 빼뜨기 했던 그 구멍으로 다시 뿅 넣어서 억지로 막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한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 구멍으로 또 쏙 넣어서 또 두 번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요렇게 보이는 라인의 중간을 콕 찔러서 세 개 그 다음에 요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여기 콕 찔러서 4개, 그 다음에 또 요 무늬의 중간 콕 찔러서 5개, 또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 여기 콕 찔러서 6개, 그 다음에 또 여기 딱 여기 무늬 요렇게 라인 보이는 게 두 단이 합쳐진 거예요. 여기에 중간 여기 콕 찔러서 이렇게 7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에 여기 살짝 보이는 구멍 여기 콕 찔러서 8개. 자, 이렇게 8개의 코를 8개의 단이었기 때문에 8개의 코가 생길 수 있게 옆에 이 라인에 코를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쪽 우리가 이렇게 네트 모양을 떴던 그 옆 라인에서 우리가 또 코를 쭉 주어줘 볼게요. 짧은뜨기를 해놓은 이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만 세우고요. 뿅 이렇게 사슬 하나 세우고 여기 옆에 보이는 여기 요 구멍마다 우리가 한 곡씩 주워줄 건데 사슬을 하나 세우고 그 첫 번째 여기에 콕 꽂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다음에 뿅 여기 구멍에 콕 꽂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또 그 옆에 구멍 뽕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가장 윗부분 구멍인가 우리 알지요. 거기에 바로 짧은뜨기 하나 또 해주고 사슬을 하나 세우고 또 뿅. 자,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 세우고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세우고 구멍에 짧은뜨기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옆 라인에서 계속 코를 주워줄게요. 사슬을 하나 세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슬 하나 세우고 넓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옆 라인을 쭉 코를 한번 주워 볼게요. 자, 이렇게 옆 라인에서 코를 쭈쭈쭈쭈쭈 주워 줬고요.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사슬 하나 세우고 코를 하나 세워 줬고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코를 하나 세웠고요. 그 옆에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코를 하나 세우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쪽 라인에서 8코, 반대쪽과 동일하게 8개의 코를 찾아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8, 이렇게 8개의 코를 가지런히 찾아주고요. 여기서도 또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처음 했던 거를 살짝 기억해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더 왼쪽으로 가서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왼쪽으로 가서 짧은뜨기, 한 코만 더 왼쪽으로 가서 짧은뜨기, 여기 V코를 해서 그 짧은뜨기를 해주고, 여기서 사슬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슬 90개를 쭉 만들어 줄게요. 이쪽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약간 느슨하게 90개의 코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90개의 사슬을 쭉 잡아서 만들어 주고요. 다시 아까 반대쪽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얘를 다시 만나는 거죠. 얘는 뭐네요? 얘는 뭔가요?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얘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코 잡을 때 만들어 놨던 그 실 꼬랑지? 요 꼬랑지는 나중에 이렇게 같이 떠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로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90개의 사슬 잡은 거를 가장 첫 여기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뿅 연결을 하고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꼬랑지를 같이 떠가면서 주르르르 8개의 코를 또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8개의 코를 이렇게 짧은뜨기로 코를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반대쪽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다시 요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우고 그 옆에 구멍에 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우고 짠, 그 옆에 또 짧은뜨기 하나를 하는 거를 주르르 이쪽 면을 다 반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지요. 마지막 구멍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세우고 또 여기 쭈루루루 8개의 코를 주워 줄게요. 자, 이렇게 8개의 코를 이렇게 잡아주면 다시 맨 처음에 핸들이 시작했던 가장 그 첫 곳으로 오지요. 여기가 이제 2번 단, 새로 시작하는 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티치 마커를 써가면서 해갈게요. 자, 이렇게 놔두고 가장 첫 코, 우리가 여기 핸들 시작할 때 느슨하게 떴던 이유가 뒤쪽에 여기 지금 V사슬 말고 이렇게 뒤돌리면 이렇게 백범스에다가 우리가 뜨개를 해나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좀 느슨하게 떴지요. 첫 번째 백범스는 바로 여기네요.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뿅 꽂아서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백범스를 찾아서 뿅 꽂아서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백범스마다 우리가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근데 혹시 난 이거 너무 싫은데요, 난 너무 헷갈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여러분 하시던 대로 요 V코에 반코씩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범스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튼튼해 보이는 느낌? 근데 너무 그게 미미해서 뭐 나는 귀찮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의 옵션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는 백범스에다 하겠습니다. 저는 튼튼하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그것 또한 제 마음이니까요. 뿅, 이렇게 저는 백범스에다가 하나, 둘, 두 개를 넣어서 지금 이렇게 끈, 90개의 코가 있는 이 끈을 쭈루루루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가장 첫 시작코, 이 단의 가장 첫 시작코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해놓고 쭈루루루 이 90개의 사슬이 있는 이 코마다, 백범스마다, 이렇게 뻘떡뻘떡 튀어나온 백범스마다 짧은뜨기를 주르르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끈은 다 여기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넣어서 이렇게 엮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스티치 마커를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는 이 단의 시작이라는 뜻이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까지 6단을 쭉 떠줄 거예요. 우린 지금 딸랑 끈 한 단을 한 거고요. 자, 가방이 좀 큰 편이어서 화면에 잘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쭈루루루 우리는 지금 핸들만 한 단을 떠는 상황이고요. 쭈루루루루루 옆으로 한 단, 한 코에 하나씩 우리가 벌써 다 짧은뜨기를 해놨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가고 또 여기서도 가고 또 이렇게 핸들을 쭉 돌아서 다시 쭈쭈쭈쭈쭈 와서 여기 지금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까지 오면 한 단 완성. 우리는 총 6단을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갈 거예요. 짧은뜨기만 쭉 돌려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여기는 8단을 했는데 끈도 8단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비해 끈은 조금 더 얇은 게 조금 비율상 더 이쁜 것 같아서 6단을 쭈쭈쭈쭈쭈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드디어 저는 6단을 쭉 짧은뜨기를 돌려서 테두리 부분을 다 완성을 해봤어요. 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빼고 이렇게 실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이렇게 돗바늘을 껴서 마무리를 시켜볼게요. 지금 짧은뜨기 없이 그냥 쭈루루루 스티치 마커로 표시해가면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고 요 다음 코로 이렇게 V코를 다 껴서 넣고요. 방금 실이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숨겨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가방을 만드는 거를 멈추셔도 되지만 저는 이 안에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이너백을 하나 부착형으로 하나 달아줄 건데 이 부분은 완벽한 옵션이기 때문에 나는 지쳤네, 나는 끝났어, 난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같이 이너백을 만드실 분은 다음으로 또 같이 가볼게요. 이너백은 이렇게 가방 안쪽에 이쪽쯤에 이렇게 부착형으로 네모나게 달아줄 거고요. 이너백의 기능은 이런 메시한 가방에는 담았다가는 바로 쏙쏙 빠지는 작은 물, 립스틱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작은 수납 물건들을 조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백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너백은 이렇게 끈 부분, 우리가 8개로 라인을 만들었던 그곳에 우리가 부착을 할 건데 요렇게 네모나게 부착을 해서 그 안에 작은 수납 물건들, 이런 메시한 소재에는 바깥으로 숭숭 빠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넣어둘 거예요. 핸드폰, 지갑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작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코바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넣어둘 수 있는 네모난 포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너백의 사이즈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지만 저는 한 지갑과 핸드폰을 넣고 다닐 거라서 너무 작지는 않는 가로폭은 한 15cm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6인치, 15cm면 적합할 것 같고요. 높이는 힘 닿는 데까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한 12나 13cm 정도로 만들면 딱 적당한 요만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같은 재질의 실을 딱 준비를 하고요. 이너백의 가로, 저는 15cm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15cm가 될 만한 너비의 그런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사슬을 전 30개를 잡아 봤거든요. 30개를 잡고 사이즈를 재보니까 16cm 정도가 나오네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이 사이즈로 저는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16cm를 자, 이렇게 30개의 사슬을 만든 다음에 이 체인의 사이즈 개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난 더 크고 싶어 하면 더 크게 깊게 만드셔도 되고 조금 작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 핸드폰 만들면 돼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사이즈 맞게 작게 하셔도 되겠죠. 이거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너무 쉽게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주머니 형태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저는,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너비만큼의 사슬을 잡은 다음에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주머니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슬을 하나만 더 세우고요. 짠, 하나만 더 세우고 하나만 더 세운 거 말고 그 서른 번째 코에 반 코를 이렇게 쿡 집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그 같은 코에 한 번에 짧은뜨기를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하고 또 주르르르 나머지 코들은 이렇게 반 코씩, 반 코씩, 반 코씩 그냥 한 코에 하나의 짧은뜨기를 주르르르 해줄게요. 어디까지 하냐면 마지막 코 직전까지. 쭉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딱 마지막 코 직전까지. 여기 지금 마지막 코. 여기 한 코는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코에 두 개의.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고요. 그 다음엔 다시 주르르르 온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 코에 두 개를 넣었던 여기 말고, 그 다음 코, 여기겠지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또한 코, 또그 옆에도 한 코, 이런 식으로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데, 요 꼬랑지실은 뒤로 숨겨주면서 한 코씩 왔던 자리로 돌아갈게요. 로로 한 코에 하나씩을 넣고요. 마지막 코, 완전 마지막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넣고, 이거는 쭉 늘어나는 단마다 짧은뜨기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초고, 맨 처음 시작했던 여기 V 사슬 코를 V를 이렇게 뿅 꿰어서 걸어서 빼고, 펜실로 다시 빼서 사슬을 하나 잡아주고, 방금 하나 빼주고 사슬 하나 잡아줬던 바로 그 코, 방금 직전에 사용했던 이 V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하나, 그 옆에 코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는 그냥 쭈루루루 계속 짧은뜨기를 해서 위로 높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주머니의 높이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정도 됐어 하면 멈추시면 되지, 꼭 그렇게 뭐 사이즈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보시다가 만드시다가 그냥 이 정도면 된것 같아 때 하는 거에서 딱 멈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주머니가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됩니다. 그 대신 자, 혹시 몰라 연결하는 법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뺑 돌아서 다시 여기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세웠던 여기로 돌아올게요. 자,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시작했던 그곳까지 왔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뭔가 연결된 곳에 이렇게 찍 연결된 얘는 코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초보자분들은 너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기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여기서도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기 사슬 하나 세우고 띠 꺾인 여기 직전에 있는 얘는 코가 아니라는 거, 얘는 살짝 무시해주고 다시 첫 코, 첫 V 코로 가서 이렇게 V를 다 꿰고 이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슬을 또 하나 세우고, 같은 빼뜨기를 연결했던 그 V코에 폭 꽂아서 이런 식으로 또 짧은뜨기를 쭈루루룩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돌고, 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돌고 다시 여기 와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쭈루루룩 돌고 빼뜨기 연결 사슬 하나 세우고, 쭈루룩 연결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세우면 얘가 주머니가 돼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가 어떻게 주머니가 돼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주르르르 주머니를 만드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쭉 만드시다가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딱 멈추시면 될것 같아요. 저 또한 주르르르 계속 짧은뜨기를 해서 올려나가서 한 12cm나 13cm 정도가 될때 한번 멈추도록 해볼게요.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서 쭉 당겨서 짠!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주머니 형태로 완성이 되었어요. 뭐 특별하게 뭐 디자인이나 디테일은 없고 그냥 깔끔한 스타일의 속주머니를 완성을 해봤고요. 쭈쭈쭈쭈 이렇게 이제 실을 잘라서 자 자른 요 실로 실을 좀 길게 자르셔서요. 요걸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쭉쭉쭉쭉 가방아 이리 와라 한 다음에 짠 가방의 안쪽에 요렇게 속주머니를 요 밑에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짠 요렇게 부착을 하는 방법은 세상 쉽게 아까 남겨놓은 요 실을 바늘에 끼워서 적당하게 꿰매주면 되겠지요? 한번 꿰매줘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길게 남겨놓은 끈으로 왔다갔다 쇽쇽쇽 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요. 이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호호. 자 그래서 쪼론 저는 이렇게 왕커다란 네트백 완성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오늘도 예쁘고 큰 네트백 같이 만들어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떠나기 전에 꼭 눌러주시고요. 벌써 눌러주신 분들은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